그다음 정신 시우분입니다. 참 우리 보고 아주 뭔가 마음에 새기게 하죠.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그렇습니다. 참 바른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뭐 수십 년 불교에 몸담고 불교 경전도 아주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저를 포함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가르쳐. 경전도 번역도 많이 해. 그러면서 정작 불교를 아느냐. 불교를 아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또 아닌 거야. 정신이라는 말은 제대로 된 불교를 아는 사람. 이건 뭐 유식 무식하고 관계없습니다. 또 이제 뭐 승낙이 높다 낮다 이거하고도 관계없고 승속에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관계없이 제대로 정말 불법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있는가.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가, 불법을 정말 애착하는가, 불법을 진정 사랑하는가, 이런 문제가 딱 봉착하면요, 그 사람 경력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 지식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돼. 정신 희유, 참,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세존시여 파유 중생이 등문 여시 언슬 장구 하사옵고 하옵고 파유 파자 이게 뭐 별 글자도 아닌데 늘 걸리죠. 많은 중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잠옷 파자인데 뭐 약간 또 경전에서 약간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보면 되게 그런 뜻이에요. 작은 뜻으로 우리는 우리 국어에는 약간 하면 뭐 조금 이런 뜻인데 많다는 뜻이에요. 되게 보면. 이것도 많은 중생이 있어서 등문시경 여시 언설 장구하고 이와 같은 언설 이걸 말씀으로 했을 때는 언설이고 이걸 글로 써놨을 때는 장구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뭐 부처님이 설법하시면 언설이고 이미 이것이 성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구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부처님 뭐 정말 글도 없고 글로 기록도 안 할 그런 시절 같으면 그냥 언설이라고만 했겠죠. 이와 같은 이게 뭡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이 말 말입니다. 모양 떠나서 모양 떠나서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천불만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천탑만탑을 조성하고 그 부처님 잘생긴 부처님 있으면 그냥 껌뻑 넘어가고 어디 뭐 저기 저 무석에 영산대부를 근사하게 조성해놨다 하면 그냥 갔다 와서 신심이 나가지고 그냥 칭찬을 막 늘어놓고 그러면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이게 우리 중생이라 보통 사람의 심성이라고요. 상견 중생이야. 상을 봐야 속이 시원한 그런 그 속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상이 아니라니 상을 상으로 보지 않아야 열애를 볼 수 있다니 이런 말을 듣고 여시연설 장구를 듣고 생시신부니까 진실한 믿음 내겠느냐 말이야. 진실한 믿음을. 이런 자신 없어요. 저도. 솔직하게 자신 없어요. 뭐냐, 부처님 좋은 형상이 있으면 옛날에는 난 건강할 때 중국 여행을 가면은 뭐 저기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불상사오다가 볼 다 봤어요. 뭐 여행 경비 뭐 콜라 한 병 사먹을까 안 사먹고 전부 그냥 불상만 다 사왔어. 얼마나 무겁습니까, 동으로 된 거. 그런데 인도 같은 데 가면 티벳에서 만들어진 불상,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서 한 2, 3만원만 주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원 줘도 조성 못할 그런 불상을 사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막 그냥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무거워서 어떻게 감당도 못하면서 막 샀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냐 이거예요. 뭐 그때 이거 범소유상 이거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생실신부일까? 참, 수보리도 이런 말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불고 수보리 하사대 막작시슬 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럼 희망이 없지 않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성인간인 까닭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생각 돌이키면 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 못지 않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또 희망을 가져야 된다. 여래며루 후 500세 유 지계수복자가 어차장구에 능생신심해서 2차 위실한다 그랬어요. 이것으로서 진실을 삼는다. 후 500세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500년 500년 500년으로 이렇게 그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500년이란 말이 이 금강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많아요. 대승경계는 많습니다. 다른 경계는 별로 없는데 대승경계는 500년이란 말이 많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전후를 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제대로 일어났어요. 그 불교다운 불교가 부처님 열반 이후 500년경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대승경전이 막 곳곳에서 탄생하고 그리고 정말 승단 중심의 어떤 권위주의에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또 이제 제가 불자들이 그런 어떤 그 권위주의에 떨어져 있는 승단을 배격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마경 같은 것이 그냥 기라성 같은 10대 제자들이 유마거사에게 사정없이 박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게 우정, 그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정 그런 그 대승경전이 탄생한 것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가 어찌 그 유마거사에게 무슨 소견이 그렇게 부족하겠어요. 부족할 까닭이 없는데 우정 유마거사라고 하는 세속 거사를 등장시켜가지고 출가한 승단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아집 이것을 깨뜨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가 틱락한 스님은 유마경을 안 좋아한다. 나는 그런 글이 세 보면. 후 500세 이게 이제 뭐 배탈견고, 선전견고, 다문견고, 탑사견고, 투쟁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이제 나는 이 사실은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말세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별로 아닙니까? 우리는 뭐 2500년 이후니까 투쟁견고하고도 남는 그런 시대인데 물론 그런 시간적인 그런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야 사실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역으로 그래 생각해요. 투쟁경고라고 하는 제5500년 투쟁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속적인 관념이야. 세속적인 상식이다. 우리가 세속에 있을 때 세속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갈등과 투쟁뿐이라. 그러다 어느 날 절에 왔단 말이야. 절에 와보니까 건물도 건사하고 탑도 건사하고 불상도 좋고 여러 가지가 뭐 선경 같거든. 그게 뭔가 하니 탑사경고야. 제4500년. 거기에 신심을 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그 세속의 시시비비 갈등 투쟁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사찰에 와보니까 사찰의 어떤 그 성스러운 그런 그 도량이 너무 근사해 보인다. 거기에 일단 마음이 한번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이것뿐인가? 그건 아닐 거다 이거지. 예.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가르침이 있느냐? 불교는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자 때부터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세속에 있다가 행자로 들어와서 행자에서 불교를 공부한 거. 그게 다문경고야. 불교 공부, 이론 공부하는 거죠. 불교는 이러한 것이고 저러한 것이고 어떤 경전이 있고 어떤 공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불교 상식을 전부 공부하는 게 그게 다문경고라고요. 그러다 다문만 이거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대로 이제 수행정진해야 된다. 그게 선정경고 아닙니까? 그 선정이 깊어지면 해탈로 나아가는 건 당연한 길이다. 그래서 해탈, 선정, 그 다음에 다문, 탑사, 투쟁 이렇게 이제 500년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을 세속
그 어떤 상식에서부터 해탈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정신적인 그 역정을, 정신적인 여정을 그렇게 이제, 거슬려서 해석하면 아주 너무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시간적으로 그렇게 너무 하면은, 문제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뭐, 투쟁 경고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죠. 후 500년이라 하더라도, 직의 수복자, 어떤 이가 직의 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장구에, 말하자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예례라고 하는 이 장구에서 능히 믿음을 낼 것이다. 능생 신심하여 믿는 마음을 내어서 이것으로서 아 이거야말로 참 진실한 가르침이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종선근이라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의 종제 선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구를 듣고는 오랫동안 청량한 믿음을 낼 수가 있어. 그러나 한순간만이라도 또 청량한 믿음을 낸다. 내지 1년이라도 생정신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또 그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무량 천만 불소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량 천만 불. 이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은 소승불교에서는 보살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생 그 한 분에 한해서만 보살이라고 하지 그 외에는 보살 인정 안 합니다. 보살 말도 없고 보살이란 말이 있지만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 되기 이전까지의 삶을 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보살도 그런데 부처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부처에 대해서는요 오로지 석가모니 유일신처럼 유일부처님으로만 인정합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대승경전에 오면은 무량천만불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심심하면 나와요.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천지가 그냥 부처님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주장해서는 인불사상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근거한 말입니다. 사람을 모두 부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무량천만 부처님, 뭐 무량천만억 부처님, 무량무수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부처님 이런 대승경전에 수없이 나오는 그런 표현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당장의 금강경에 무량천만 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전 상식 가지고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그 정신이 깔려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야 우리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 겨우 알고 그 외에 뭐 아미타불이니 무슨 뭐 아축불이니 무슨 서방정토 극락세에 뭐 저거 경전상에 나오는 천불명호가 있고 삼천불명호경도 있고 만불명호경도 있고 부처님 명호가 무수히 많은데 그분은 다만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은 부처님일 뿐이야.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부처님이지 어디 가서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 나아가서 모든 생명, 심지어, 화엄경 정신이라면은 모든 존재가 유정, 무정, 개유, 불성,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듯이 산천, 초목, 두두물물이 전부 부처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명명 백초도의 명명 조사이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선불교를 통해서 뭐 쉽게 쓰듯이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선근을 심어서 그래서 이러한 장구를 듣고는 한순간만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낸다. 수보리아 열애가 실지 실견하나니 열애는
실지실견한다. 다 알고 다 본다. 이 모든 중생이 득 여심 무량복덕이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 없는 복덕 심은 것을 복덕 있는 것을 안다. 실지실견한다. 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중생이 무부아상인상 중생상 수작사하며 무법상하며 무비법상이다. 그래서 이제 육상 그러죠. 앞에서는 사상, 여기서 이제 법상과 비법상이 이제 합해져서 육상 그렇게 합니다. 그까지도 없다 이래요. 뭐 사상은 우리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오니까 법상도 없다. 우리는 법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불법성 삼보의 법도 법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제일 많은 글자가 사실은 불교에서 법자입니다. 뭐 규칙도 법이고 가르침도 법이고 진리도 법이고 이치도 법이고 뭐 법 아닌 게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하 설법을 여 버리자라고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설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고 말하자면 참된 이치를 깨달았고 참된 이치를 깨달으신 대로 설하신 것이니까 그걸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법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참된 이치인데 참된 이치도 없고 또한 참된 이치가 아닌 비법, 잘못된 이치의 상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이 하나의 그 상이 없어지면요, 따라서 일체 상이 없어지고 또 하나의 상이 생기면은 따라서 일체 상 모든 상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 그 얘기가 또 금강경에 또 있습니다. 아상은 있는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다. 또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이든지 조그만 상 하나만 있게 되면은 덩달아서 그냥 일체상이 다 따라온다. 금강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고 시제 중생이 약심치사하면 지기차가인 중생 수자며 그랬잖아요. 만약에 마음에 어떤 상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상이라도 마음에 상을 취할 것 같으면 저절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고. 약취 법상이라도, 부처님 법, 이거는 우리가 존중해야지. 그거는 애지중지해야지. 그건 애착해야지. 그건 우리가 법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지. 좋은 말이죠. 신심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신심의 차원에서 우리가 법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러나 거기에 집착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급이죠 이거는. 정말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어도 좋겠는데 법상은 나는 있어야 되겠다. 뭐 우리 상식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니야. 만약 법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저절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절로 따라오게 된단 말이야. 즉착, 아인, 중생, 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역시 집착이 따르면 이것은, 말하자면, 다른 아주 지저분한 것까지, 지저분한 그런 상까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도 참,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참 잘 새겨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약취 비법상이라도 약취 법상이라도 그렇고 비법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법상 아닌 것을 취한다.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은 것은 뭐 괜찮지 않느냐? 안 좋은 것은 천만의 말이다. 안 좋은 상을 취해도 진리 아닌 것 그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즉착 아인 중생소야다.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저절로 거기도 집착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이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있을 때
뭐 천만 원짜리 수표만 쓰는 게 아니야. 때로는 100원도 쓰고 1000원도 써.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도 1000원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뭐 우리가 보기에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이 그까지 그 만 원짜리만 쓰지 뭐 천 원짜리 그걸 쓰냐고. 천 원씩 택시 타고도 만 원짜리 쑥 줘야 할 텐데 아니야. 거슬려서 9천 원 다 받아가. 그렇게 비유하면 딱 맞죠. 법상과 비법상과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억 재산가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머지는 관심이 없을 것 같지. 천만에 천 원짜리도 관심이 있어. 수백억에 관심이 집착하는 것이나 천 원에 집착하는 것이나 집착하기는 똑같다. 이 뜻이에요. 훤하죠 이제. 시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가 뭐 신을 뭐 수백 크리 그것도 몇 백만 원짜리 수백 크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한 크리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주는가? 안 줘요. 만약에 주게 되더라도 아주 섭섭해. 아주 섭섭해한다. 그런 이치입니다. 그 뭐 인간의 심성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심성을 너무 참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고로 불응치법이며 불응치비법이니 참 근사한 말이죠. 응당이 법도 취하지 말 것이고 불응치 비법이야.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라. 이시이고로 이러한 의미, 의미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이시의 의자가 이게 참 이러한 이치, 이러한 이치가 있어서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열애 상설하사대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등 비구가 지하 설법을 버리자라. 너희들 비구들이여 내 설법을 이해하기를 내 설법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뗏목의 비유처럼 이해하라.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라. 여벌 유자라. 법상 응사 얻은 하항비법과 법도 법 귀불귀법 아닙니까? 귀불귀법이야. 법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부처님보다 법이 우선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부처님으로부터 법이 나왔지만은 법이 없으면 부처님도 존경 못 받아요. 그런 법이야. 그런데 법상 응사 법도 오히려 응당히 버려야 하거든. 그 외에 다른 법이겠는가. 그 뭐 수백억도 버려야 하는데 뭐 1, 2천 원이야 당연히 버려야지. 수백억은 그냥 관심 없으면서 1, 2천 원에 집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뗏목이 뭡니까? 뗏목은 강을 건너가는데 하나의 수단이라. 강을 잘 건너줬다고 해서 그걸 뗏목을 짊어지고 갈 사람도 없고 가다가 돌아보지도 않아.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으로 이해하라. 그런 의미가 스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려고 처음에는 출발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강 구경하고 저 언덕으로 슬쩍 갔다가 이쪽 언덕으로 돌아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도로 뗏목을 타고 출발했던 그 자리에 와서 내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뗏목을 탔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강을 건너 가야 되고 뗏목에는 미련이 없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죠.